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샬롬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뉴 멕시코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코프스 목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대단해.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에 오신 지가 50년이 넘으셨다고요. 50년 넘습니다. 유학을 오신 거죠. 그렇죠. 유학생이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예, 서울대 공대. 공대를 다니셨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서울대 공대 출신이면 최고의 인재들인데, 그렇죠. 졸업하고 LG에 다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LG 직원이셨는데, 사표를 내신 거예요. 사표를 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어서. 예, 공부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미국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미네소타로 왔어요. 미네소타. 미네소타. 미네소타 위스콘신에 갔다가 위스콘신. 네. 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시카고로 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네. 애틀랜타로 이주했습니다. 애틀랜타로.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 윤영열 목사하고 같이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아, 교회가 그렇죠. 예, 그때 지금도 도영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딸이 뉴멕시코에 와서 인디안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디안 선교. 인디안은 어디에 있는 인디안인가요? 인디안 뉴멕시코 주에 있는 뉴멕시코하고 네. 콜로라도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 인디안의 청소년들을 가르쳤군요. 예. 그래서 내가 인디안 사역을 한 10년 했습니다. 10년을. 담임 목사로. 담임 목사님. 예.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도 하고 뭐 네. 그랬는데 아, 한인교회도 했고. 한인교회 15년 한인교회 같이 담임 이제 목사. 인디언들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인디언 교회도 하고 이제 한인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인들이 참 뭐랄까 우리 신목사님은 인디언만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서 아니다. They are the same, you know. I love Korean lady, also Indian man.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한인 설교하고 네. 오후에 한 시에는 영어로 한다. 영어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한인들은 또 싫어하거든요. 한인 자기 말로 그냥 한국말만 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영어도 해야 된다. 우리 인디안들이 그래 그렇죠. 영어이니까 아니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10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볼때 사모님, 목사님께서 근데 부드러운 학자 스타일인데 이 심장은 코뿔소 심장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네. 코뿔소 심장을 가졌어요. 근데 내가 볼때 사모님도 코뿔소야. 네, 제가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르자고. 아, 저기 코프소 목사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 사모님 먼저 들으셨구나. 예,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주 오실 길을 예배하라. 예, 맞습니다. 곧 오신다. 깨어라. 응? 정신 차려라.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젊은 목사의 호소를, 이 외침을 함께 받아서 이 미국에 메아리를 쳐주니까, 제가 정말 너무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실은 우리 신경훈 목사님 부부가 이스라엘 교회 개척에 대한 헌금을 이렇게 가져오셨고, 전에도 계속 옥합을 깨드렸는데, 그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20년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네. 참그 뭐랄까 그 너무나도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 심장으로 하는 게 없어. 머리로만 그냥 내가 그 지식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게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 무슨 사모가 먼저 우리 그래. 박용민 목사님이 이제 코뿔소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냐. 그게 꼭 2년 됐어요. 그 2년. 내 2년. 지금 이제 2월 달이면 2년 됩니다. 네. 그 목사님은 3년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됐는데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로구나. 네. This is it. We need this preaching.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나오는 그 광해의 소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걸 기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거야 이제 알리는 거죠. 깨우기 위해서는 안 알려야죠. 아, 네. 그래야지 듣는 그 광해의 소리의 재설교를 계속 내보냈고. 아, 내보냈죠. 그리고 이번 10월, 11월, 12월 달은 제가 또 영어로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청소년한테 외쳤습니다. 아멘. 영어, 영어로. 아,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네, 청소년들에게. 목사님께서는 팔순이 넘으셨나요? 네, 넘었죠. 그런데도 청소년들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네, 예. 네. 와. 그리고 현재 또 그 주립대학 병원에 네. 예, 원목으로 원목, 계시고. 원목, 예. 지금도 현역이시네요. 현역이에요. 아니, 네. 거기서 스태프로 그러니까. 하여했으니까. 최근에요. 제가 예, 이 나이는 채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원래 리타이어했는데 네. 다시 들어왔으면 다시야. 다시 왜?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성교를 위해서. 아, 네. 네, 그래서 내가 다들 놀래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So I will have to. We have to do that. 이게 박 목사님의 설교 같지만 너무나도 이게 참으로 정말 예레미야처럼 말을 치는데 네. 들어야 한다. 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자꾸 이제 문서로 자꾸 이제 해가지고 아멘. 우선 설교 제가 했으면 좀 영어로 제가 섞어가면서 이제 아멘. 저도 이제 신문을 찍어서 보낸 걸 봤는데 이야 정말 또 제가 울었어요. 너무 감격했어.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네. 저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야. 그 미국의 인디안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렇죠. 복음을 심어넣어줘서 네. 미국 정부는 사실 인디안들의 소멸 정책을 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인디안의 조상을 연구해 보면 마치 우리 몽골 반점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네. 얼굴도 비슷하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이쪽으로 흘러온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흘러와서 그런데 네. 그들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고 네.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은 너무 아름다운 사역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이 많아요. 네. 네. 한 40살이면 벌써 다 뭐 당뇨병. 아, 그렇구나. 술 먹고 그냥 집에.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저 정책이 원래 그 인디언 말살 정책이에요. 말살 정책. 슬퍼 먹이고 그냥 막 나쁜 걸 다 가르치고 뱀불같이 네. 뱀불가르치고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 인연 성교는 이거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래도 제자들이 또 곳곳에서 활동하고 아, 있죠. 네, 그리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한 집에 한 20명씩 살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막 방에서 뒹굴고 이래가지고 한 15살이면 다 아기를 낳아요 또. 아, 그래요. 네. 아주 풍기도 몰라요. 얼마나 진실하게 두 분이 사역했을까 안 봐도 제가 이렇게 알겠고요. 네. 오늘 또 LA 그 제가 설교하는 집회 장소에 네. 한 20명을 네. 모시고 온 거죠. 네. 모시고 왔죠. 이쪽 LA에 사는 LA 동기들입니까? 동기들, 예. 우리 동기 동창도 있고, 동기 동창도 있고 네. 가족들도 있고, 부인들도 다 하고. 또 사모님의 동생은 공학 박사인데. 어, 교수로 계시나요? 아니 진짜 리타이어했고. 네. 네. 그러니까 참 갑자기 그렇게 네. 몸 머리가서 투머가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귀가 굉장히 건강했다. 건강한데 갑자기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네. 아 그렇구나. 일단 우리가 기도해 드려서 네.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네. 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상치 않게 사실은 제가 본단위의 총장님이 제 설교를 네. 미국에 이렇게 나가도록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인사하는 건 마땅하다 싶어서 제가 LA 갑니다 전화드린다 했더니 전화드렸는데 네. 목사님 오시면 꼭 우리 학교 명박을 받아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아무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가 정말 검증해서 드는 건데 박 목사님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예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주신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아무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이런 것도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신경일 목사님은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의 네. 명예학장으로 제가 임명을 하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임명을 해야 이번에 하겠다고 네, 명예학장으로 임명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려야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예. 우리 국제신학연구원 명예학장님이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네, 선포를 해야죠. 지금 선포해야죠. 지금요? 네,
우리 신경일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인디언 사역을 하시고 또 재설교를 미국 전역에 알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분이신데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의 명예학장님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명예학장님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히 사시다가 그렇죠. 주님 오시다가 함께 올라가야죠. 함께 올라가야죠. 네, 저는 꿈이 순교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네. 꿈이 휴거로 바뀌었습니다. 네.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주의 품에 안는 것, 이 휴거 신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사님의 꿈이고 사모님의 꿈이니까 부디 건강하셔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은 제 소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고. 저는 뭐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추구되는 것이 꿈이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 그 꿈이었구나. 네, 꿈이었어요 정말. 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어머니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랬구나. 잘했다면 잘했지. 그렇지. 옛날에 저 원산에서 네. 신학교 원산이요? 원산. 네, 우리 엄마가 한경도 원산. 우리가 다 이북 사람이에요. 세 살에 내가 여기 한국에 왔어요. 몇 살? 세 살. 세 살에 피난. 피난. 네. 원래 기독교인들이 피난 왔거든. 네. 기독교 아닌 사람 안 왔어. 아, 맞아. 네. 네,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다 논밭 버리고. 네. 맞아요. 그냥 복음 하나 들고 들고 올라 내려온 거예요. 그랬군요. 우리 아버지가 와세다 나왔거든요. 정치학과.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우리 와사 대학 나왔는데 왜 죽였을까? 독립운동 했을까? 네, 독립운동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후손이시구나. 그렇지, 그렇지. 애국자시네, 악사. 할렐루야. 그러시구나. 우리 장군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옛날에 원산에서 신학교까지 들어오시고 돌아가셨고 세 아이를 키웠는데 두 아들의 우리 딸을 키웠는데 세 사람이 다 훌륭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다 이제 민영이었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세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도 잘 시켰네요. 아, 네, 우리 엄마가 뭐 보통 아주 공부에는 아주 열성, 인류만 아주 쫙 해놨어. 그러면 한국에서 학교 나오셨어요? 네, 그럼요. 사모님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화여고.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이화여고. 이화여고 출신이구나. 아, 그때 당시 이화여고는 최고 명문이었죠? 그럼 제가 여기 애틀란타 있을 때 델타 에어라인에 근무했어요. 그래요?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냥 저기 주말 부부로 우리가 5년을 살았어요. 델타 에어라인 구매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5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 부부로. 그랬구나. 병원에서 이제 전에 근무하시고. 야, 항공사 직원이었구만. 네, 아주 뭐. 아, 제가 델타 에어라인에 가방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아주 목사인데 미국에 사역 왔다고 했더니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랬어. 그냥 델타 여행사 좋더라고. 네. 미국 사람들은 뭐 안 돼도 목사로 오면 되더라고. 그렇죠. 대우를 잘해줘. 예예. 남부 지역은 더 그런데요. 더 그렇죠. 근데 여기 서부 지역은 목사로 오면 안 해주는데 남부 지역은 보수적이니까. 바이블 벨트. 애틀란타 이런 쪽에 있잖아요. 네. 거기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애우를 해주고 안 되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나 귀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컴퓨터 TV 시청자들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고 더 많이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모님 건강하시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명예 학장님 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저 이스라엘을 들고 가고 싶어요. 10월달에 그거 사모님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1차는 못 들어오셨죠? 못 들어왔어요. 2차는 제가 이제 네.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언제 한다고? 네. 아직은 날짜는 못 정했어요. 네. 제가 꼭 네네. 제가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로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꼭
예, 오셔서 예. 교회 우리가 교회 세운 데 가서 예, 기도도 하고 예,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예, 거기서 올라가 보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난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청소년들을 내가 뭐 영어로 한번 네 맞아요. 설교할 기회도 드릴게요. 우리 학장님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학의 소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었으면 네. 참 잘했을 텐데. 영어를 너무 I love English.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영어로 학원도 하고 있고 또 영어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필리핀 선생님들 채용해서 네, 그 크리스찬 샤론이란 영어 잘하죠? 네, 조금 합니다. 다들. 네, 크리스찬 잉글리시 아카데미라고 학원을 만들어서 제가 많은 이렇게 학생들을 영어 네이티브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네, 그런 거 했었는데 제가 바쁘지니까 영어할 시간이 없어. 기도하고 말씀할 시간밖에 없어서 아유, 그냥 통역 쓰면 되지 뭐 하고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인터뷰를 네. 마감할 텐데 예, 우리 꼼수 TV 시청자에게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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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신경일 목사님과 신서 사모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이런 귀하신 우리 목사님 부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국제신앙연구원 명예학장으로 또 임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우리 두 분 건강하시고 사역 지금도 현역으로 계시니까요. 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니까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